누구보다 빠르게, 어느 때보다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. K-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박민영입니다. 오늘도 최고 인기를 누리는 K-POP 스타들의 노래를 배우며 퀴즈 풀어볼 텐데요. 이번 주엔 어떤 스타의 어떤 노래와 함께하게 될까요? 자, 오늘의 K-POP 스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배우는 한국어 시청자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이런 또 교육적인 또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네.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케이팝을 많이 알려주지. 평소에 입에서 자주 듣잖아요. 어렸을 때 많이 나갔지. 네. 그렇죠.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울 때 팝송으로 영어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팝송으로 배우지 않고 케이팝으로 배운 것 같아. 좋은 취지인 것 같아. 좋은 프로그램이 생겼네요. 저희 곡은요, 네. I Love Rock'n'Roll이라는 곡인데요. 정말 신나는 노래. 정말 신나는 노래고 이 노래는 네. 제가 가사를 썼기 때문에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세요. 이 노래 역시 굉장히 신나는 그런 가사고요. 그냥 이 음악에 몸을 맡기고 그냥 다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춤을 추자 그런 내용인데요. 아마 여러분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여러분 I Love Rock and Roll 뮤직비디오 함께 보시죠. 우리 신사숙녀 여러분 잘 들으세요. 오늘 밤 특별한 노래가 준비되었습니다. 손을 들고 함께 흔들어 Rock and Roll. 가사와 음정, 또 춤을 기준으로 점수를 드릴 겁니다. 노래 드리는 점수를 기본 점수로 가지고 퀴즈를 푸시면 됩니다. 그럼 오늘 함께 참가자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죠. 주저 말고 다시 일어서봐. 그 누구나 스쳐가는 눈물 입은 모두 읽었어 이 시간 즐겨. 록앤롤 이 막이 모을 때가 다시 일어서봐. 그 누구나 스쳐가는 눈물이 불 모두 잊어서 이 시간 즐겨봐. 자, 참가자분들이 신나는 댄스와 함께 오늘의 K-POP 코요테 I Love Rock'n'Roll을 모두 불러주셨는데요. 그럼 점수 공개합니다. 개경홍 씨는 80점, 나탈리아 씨 90점, 에리나 씨는 90점입니다. 와, 모두 다 열심히 해주셨어요. 자, 경홍 씨 점수에 만족하시나요? 아니에요. 아, 네.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요? 음악 나올 때 저는 못 따라서 그러면 안타까워. 아, 그게 좀 아쉬우셨군요. 네. 자, 그 다음 나탈리아 씨. 나탈리아 씨는 이 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. 어땠어요? 내가 항상 노래 들으면
아주 힘이 춤추고 싶어요. 그래서 부르기 아마 조금 힘들어요. 하지만 노래 항상 할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자, 에리나 씨는 네.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들었어요. 아, 네. 어땠어요? 전 부끄러워서 춤 못 췄어요. 그래요? 그럼 오늘 도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오늘 열심히 해서 1등 하겠습니다. 네. 자, 개경홍 씨는 80점, 그리고 나탈리아 씨 90점, 에리나 씨 90점. 이 점수를 기본으로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. 네, 이번 문제는 주의력이 필요한 2단계 듣기 문제, 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. 먼저 오늘의 K-POP을 한 소절 들려드릴 텐데요. 잘 듣고 제시된 두 개의 문장 중 맞는 문장을 고르시면 됩니다. 개경홍 씨부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. 다시 네, 경홍 씨 정답을 말해주세요. 1번 맞는 것 같아요. 한번 읽어주시죠. 그 누구나 스쳐가는 눈물이 분. 정답입니다. 와, 첫 번째 문제 아주 쉽게 푸셨어요. 정답은 그 누구나 스쳐가는 눈물일 뿐입니다가 정답인데요. 경홍 씨, 이 스치다라는 단어 뜻 알고 계시나요?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마 지나가는 거 비슷해요. 지나가는 거. 네, 손동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. 자, 스치다는 서로 살짝 닿으면서 지나갈 때 혹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질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. 또 오답에 있는 스미다라는 말은요, 물이나 기름 같은 액체가 배어들거나 또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데요. 예를 들어서 땀이 옷에 스며다, 이런 표현에 어울리겠죠? 자, 나탈리아 씨께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. 우리 둘이 다 함께 음악에 미쳐서 엉덩이 흔들어 굽이 굽이 더 가까이 다 같이 let's do the rock and roll. 나탈리아 씨, 정답 말씀해 주시죠. 아, 엉덩이를 흔들어요. 정답입니다. 와, 나탈리아 씨도 이번 문제 아주 쉽게 푸셨는데요. 자, 흔들다라는 말은요, 몸의 일부나 또 전체 손에 잡은 물체 따위를 좌우 또 앞뒤로 자꾸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. 손을 흔들다, 어깨를 흔들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? 네, 계속해서 에리나 씨께 문제 드립니다. 문제 보여주시죠. 네, 에리나 씨 정답 말씀해 주시죠. 정답은 2번입니다. 이 순간 영원까지. 네, 이 순간 영원까지 정답입니다. 2단계 문제는 모두 다 통과하셨습니다. 이 순간 영원까지에서 영원은 죽은 사람의 넋을 뜻하는 말이죠. 또 이 순간 영원까지, 자, 영원이란 말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사용할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. 자, 이제 듣기 능력을 점검하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문제를 모두 푸셨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